그건 이제 원산도에 그 오봉산 해수욕장하고 차창 해수욕장 가는 길에 또 초전항 가는 쪽에 보면 마을이 하나 생겼거든. 교차로가 생겼거든요. 사창마을, 선천항, 오봉산 해수욕장, 초전항, 초전마을에서 진천교차로입니다. 진천교차로 우회전에서 초전항을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22년 1월 20일로 이제 대한인데요. 대한 날씨가 이제 소환에 가가지고 얼어 죽었다는 그런 속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뭐 장유유서 뭐 그런 게 아니고 큰 거부터 하고 작은 거부터 하고 큰 거 하고 뭐 1번하고 2번하고 이렇게 규칙적으로 순서대로 일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대한이 더 춥나 소한이 더 춥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대한 날씨가 많이 추운 것 같아요. 오늘이 이제 절기상으로 22년 1월 20일 날 대한입니다. 대한. 예, 대한인데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에 이제 눈이 많이 내렸고 강원도에 오늘 아침도 눈이 많이 지금 쌓였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오늘부터 이번 주 끝나고부터는 이제 주간에 낮 기온의 온도가 예, 영상권에서 계속 이제 맴돌면서 2월 1월 말로 가면서 이제 봄으로 접어드는 이제 입춘을 향해서 가게 되기 때문에 예, 괜찮습니다. 이제 겨울은 큰 추위는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부터요. 예, 저기 보이는 게 원산 안면대교. 예, 그 다음 저기 앞에 보이는 게 가경주. 예, 여기가 이제 초전항 들어가는 새로운 예, 도로. 예, 주변에 이제 바다 뷰가 좋기 때문에 예, 이렇게 뭐 펜션이나 카페를 지을 터를 이렇게 마련하고 있는 것도 보이네요. 여기는 초전항 가는 예, 도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이 얼었어요. 보시면 알다시피 도로가 얼어가지고 아주 군뱅이로 가고 있습니다. 군뱅이로. 아, 지금 저기 제설 작업하시느라고 연막칼슘 뿌리시고 계시네요. 차가. 오늘 바닷물이 상당히 많이 나갔어요. 예. 바닷물이 상당히 많이 나가가지고. 초진교차로에서 대면교차로. 예, 대면교차로. 예. 도로가 공사가 그래도 많이 진행됐네요. 여기 보니까 대명 리조트가 있어서 그런지, 대명 리조트 부지가 있어서 그런지, 여기가 대명교차로네요. 초전항, 초전마을. 초전항 입구의 모습입니다. 초전항구의 입구의 모습. 원산도 오길. 초전마을 초전항. 초전마을 초전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산도 충남 보령시 원산도 섬의 초전항 예, 초전항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메인 선착장 쭉 그 아래 해안으로 쭉 이렇게 예, 해변 쪽으로 작은 배들이 선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로 예, 해안 도로가 이렇게 있고 그 뒤쪽으로 식당하고 카페들이 좀 있고 새로운 건물들이 예, 속속 예, 들어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저기다 보면 무슨 카페 건물인가 펜션 카페가 하나 있어요. 세븐도 하나 생겼고요. 예, 여기 이제 기존에 주민들 주거하는 집이 있고 저기 식당과 카페들이 또 생겨 있어요. 예, 여기는 예, 초전항 보령시 원산도섬의 초전항 마을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22년 1월 20일, 21, 22 되어가는 주간, 네, 대한인데 날씨가 상당히 예, 따뜻합니다. 영상 한 1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령 원산도 섬의 초전항 마을, 예. 22년 1월 20일 풍경, 초전항 마을의 풍경이 되겠습니다. 바닷물이 많이 빠져나가 있고요. 예, 저 앞에 보이는 원산 안면대교, 예. 그리고 풍력 발전기 조금만 가나 돌아가고 있고, 이쪽에 무슨, 예. 바다 내음, 그 다음에 뭐, 바위도 뭐, 이렇게 하는 건물 하나 생기고, 예, 배들 저번에 물 빠져가지고 저번에 하고 있는 풍경. 예. 예, 바닷물이 많이 빠져나가서 이렇게. 예. 예, 바이오도라는 건물이네요. 예. 선착장이 한 세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세 군데. 여기 이렇게 한 군데, 저쪽 뒤에 두 군데. 예. 정겨운 시골 어촌 마을인 예, 초전항 풍경이 되겠습니다. 나무로 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오르락내리락. 자리 거라 초전항아 다음에 보자.